몇백 광년의 거리를 지나 수만 시간의 세월이 흘러 우리에게 닿는 별빛. 이 별빛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밝은 빛은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은 9등급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린 왕자가 살던 B612도 등급이 있을까요? 왕자님은 몇 등급? 그게 중요해? B612는 작지만 노을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장미꽃도 있어. 난 3등급이야. 난 2등급 떨어졌어. 난 수학 올랐어. 참 부럽다. 그런데 너희는 꿈이 뭐니? 내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만큼 꿈의 가짓수도 많을 텐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꿈은 하나뿐입니다. 옆집에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대. 좋은 대학 가더니 좋은 직장 가네. 너도 그렇게 꿈을 크게 가지란 말이야. 어른들은 늘 그 별이 얼마나 크고 빛나는 별인지만 보지 정작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몰라. 어른들은 보아뱀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더군요. 그게 바로 내가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포기했던 이유죠. 제 꿈은 세계여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게 좋겠죠. 영어를 무조건 잘해야 돼요.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가 되고 싶어요. 정원사도 있는 부자? 건축가가 돼서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건물주. 학생의 꿈이 학부모에겐 현실이 되고 선생님에겐 입시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진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가 아닌 정해진 직장을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꿈과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꿈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몇 등이냐? 어떤 대학을 갈까가 아닌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밥장.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갔고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화가이자 발명가로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요리사가 꿈이었다죠. 궁정연의 담당자로 일하던 당시 포크와 냅킨 등 다양한 물건들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 역시 수많은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갔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많은 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우를 만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단순하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본질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네 꽃에 바친 시간이란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희 때는 공부가 제일 쉬워. 대학 가면은 다 할 수 있어. 추울 땐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할래? 지금 놀다간 평생 논다. 아이들 스스로가 아닌 어른들의 정해진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보다는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는 함께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진로 탐색이란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의 그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나무를 모아 송판을 자르거나 일감을 나눠주는 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대신 사람들 가슴에 광막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날까지 하나하나의 꿈을 소중하게 키워주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